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다니는 홍동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생각했고, 최근에 위험물에 대한 사고가 많아 위험물 산업기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 정류회사나 다른 위험물과 관련된 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이지만 고등학교 때 화학을 잘했고 아버지가 위험물과 관련된 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미리 따놓는다면 나중에 정류회사나 다른 회사에 들어갈 때 장점이 되기 때문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위험물 산업기사를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부터는 작업형이 없어지고 모두 필답형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는 게 힘들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필답형은 위험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 외우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론과 기본에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맞은 문제라도 풀이인강에서 넘기지 말고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로 복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인강을 통해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락에서 제공해준 학습 유학집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위험물 종류가 매우 많고 각 위험물마다 주의할 점과 소화 방법, 지정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유학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심심할 때마다 보면서 외운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승훈 선생님의 가장 좋았던 점은 시험 문제라도 그 문제와 연관되고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자주 나왔던 문제라고 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처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알려주셨기 때문에 문제 이해가 잘 되고 빨리 외울 수 있었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를 따고 좋았던 점은 취업 준비를 위해 체험 공고를 찾으면 위험물 관련 자격증 우대가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같은 동기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많은 공장이 위험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대생이라면 위험물 산업기사를 미리 따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라도 관심 있다면 두려워 말고 꼭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승훈 선생님의 강의는 비전공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